긍정적 태도, 네,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태도의 성품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어, 희망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들이 우리 가정의 꿈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그 긍정적 태도를 잘 마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은 후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머님들의 후기가.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전국에서 실천해 주신 좋은나무 성품학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적 스피리추얼 컨션스 긍정적 태도 잘했어 하는 후기와 평가의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천의 긍정적인 태도 SQ 부모 교육을 저희가 했어요. 네. 천명의 긍정 SQ 부모 아이 진단이 있었고요. 아이고, 천분, 천명이면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250거리 후기를 정성껏 올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후기가요, 사실은 우리들의 성장한 모습이거든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그 추상적인 좋은 성품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생생하게 성장의 메시지로 남길 수 있을까요? 바로 후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생각, 감정, 행동들이 모여서 좋은 성품이 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태도, 네, positive attitude. 이것은 성공의 기본이죠.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네. Always choosing to have the best thought about something or someone.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죠.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하면서 좋은 옷을 꺼내 입듯이 우리 성품도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칭찬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이거 다 좋은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일 선택하는 것들이 네 긍정적 태도의 성품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꿈과 소망이 무럭무럭 그 안에 내재된 놀라운 잠재 능력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달 동안 함께했던 우리 각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1단계 정의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외우기도 쉽고 또 읽기도 쉽고 마음속에 남죠.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좋은 행동 언제나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 네, 저도 우리 니엘이가 어릴 때 어, 정말 많은 말들을 그 어린 것이 못 알아들어도 말이죠. 이 좋은 성품의 1단계 정의는 애들이 너무 너무 잘 외우더라고요. 긍정적 태도란 그러면은 아주 어린 리 예리가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좋은 행동, 언제나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 네, 우리 아이들이 외우기도 쉽고 암기하기도 쉽고, 네, 어 언제나 마음 속에 남게 된이 놀라운 정의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쭉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긍정적인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예,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긍정적인 태도로 네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어린이집에서 보내셨네요. 정하영 어머니, 예, 우리 선생님 칭찬해 준대요. 예, 우리 스승의 날을 축하해요 하면서요. 엄마들은 보면 알아요 얼마나 우리 아이를 세세히 관찰해 주시고 사랑으로 풀어주시는지요. 알림장에 말투에 눈빛에 그게 다 묻어나거든요. 저는 그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큰 아이, 작은 아이 다 맡아주신 깊은 인연까지 김은양 선생님 사랑하고 깊이 존경합니다. 알고. 어 저도 너무 뭉클하네요. <laughs> 정말 깊은 인연이에요. 작은 아이, 큰 아이. 아, 이런 이런 인연 없죠. 어 신천 어린이 집에서 보내셨네요. 신천 어린이 집은 2021년도 에스큐모우수 기간이셨는데. 신천 어린이 집의 김아인 어머니 사명을 가지고 이 직업에 걸어가고 있는 산세 소리반 두분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 모두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네, 저도의를 합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신천어린 이제 노수복 선생님께서는 바로 사랑. 아유, 이 어머님은 막 너무 이쁘게 그리셨어요.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신앙적으로 게을러질 때, 네, 육아에 지쳐서 삶이 쓰러지려고 하면 우리 아이에 관해서 엄마인 저보다 더잘 아시고. 항상 기도와 응원으로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마음에 사랑 같은 충전하게 해 주신대요. 와 누구세요? 노스벅 선생님 <laughs> 선생님 축복합니다. 엘리머린이 집에 하얀 반 보라 반 황인의 황황 온유 어, 부모님이 보내셨어요. 보라 반 선생님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게 느껴져요. 하얀 반 선생님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저희 인애를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감사해요. 엘리 머리니 집. 네.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런 그 부모님들의 피드백을 들으면 모든 노고가 사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엄마들이 이런 그~ 부모들의 노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다 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마음은 이신전심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예심원 어린이집에 만이세 꿈들 반 저보다 더 아이를 칭찬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하면서 알림장도 정성들여 써주셔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알수 있다고요. 코코 선생님, 써니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쓰셨어요. 네, 좋은 성품 리더십 명성 부산에 있는 네. 명성 네. 학교죠.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오로에 있습니다. 시온이가 점점 스스로 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늘 힘을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하면서 예, 선생님, 칭찬하셨어요. 경기 엘리머린이 집에, 네, 지혜로운 주황반, 7세네요. 장아진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아이의 문제행동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봐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어떻게 아이의 성장을 도울지 고민하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이고, 아이도요.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데요해성유 주원이시네요. 만 3세 고운 반.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칭찬한대요. 아이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꼭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아, 기도는 사랑이죠. 이렇게 기도해주시면서 약을 먹여주시는 선생님. 너무 멋져요. 오세고은반 이서진 어머님이 보내셨어요. 인자와 어미 균형 잡힌 성품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칭찬해주셨네요. 오 어,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서 보내셨어요. 어, 6학년장성이 어머님이 보내셨어요. 6학년 담임이신 그레이스 선생님은 사랑으로 아이들과 소통해 주시고. 긍정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참 스승이십니다. 아우 육한결 어머니가 네참 스승이시라고 고백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 긍정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참 스승이라고 칭찬하셨네요. 네, 와 우리 이렇게 칭찬해 정말 그 글을 보내주신 어머님들께요, 저희도 칭찬드리고 싶어요. 15,000원 상당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CD, 넌나이 기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정애정하는 CD예요. 이건요 그냥 그냥 갖고 소장 같이 예 갖고 계시면 축복입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어그 성경적 긍정에 스크 소감문 노년 어리이 집에 7세 푸른하을 김사랑 어머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음에 세상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애착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고 그럼에도 부족했던 부분을 예,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든든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달 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배워 가면서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지도록 힘쓰기를 다짐하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비가진리성경원 네, 3세 예. 박솔지 어머니신데요. 긍정적 태도 성품 훈련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이고 순서대로 흘러가는 교육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긍정적인 성품을 갖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뒤로 하고 일이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아이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는데. 요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니,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느껴져요. 하면서 어머님 네, 피드백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신천 어린이집의 어머니, 장지의 어머니, 사세플립반 어머니세요. 이번 강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강의는 그야말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초반부터 눈물을 훔치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 그러셨군요. 네, 마태복음 이십장 사십주점 말씀 박사님께서 읽어주실 때 너무나도 감정이 폭발치고 말았습니다. 하, 그러시구나. 요즘 들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채워지려 했는데 이것도 주님의 설계 아니실까요? 저는 또 이용수 박사님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게 했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라고 주신 삶을 제가 요즘 얼마나 낭비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영향받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와. 그러니까이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귀해요. 우리가 서로 혼자 있으면 낙심하고 우울해지다가도 번쩍 정신들어서 다시 부모 얘기를 갈수 있으니까요. 신촌 어린이집에 장지 어머니 칭찬합니다. 에덴 어린이집에 정하영 어머니. 저는 신중한 성격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중한 성격이라고 듣곤 했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 신중함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주관이나 탄탄한 내면에서 온다기보다는 저는 그저 부정적인 일이나 최악의 상황이 불안했기에 미리 걱정하고 조심하여 선뜻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그러나 남들에게는 신중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 때문인지 큰 아이도 걱정이 많고 소심한 편입니다. 육아는 뭔가 갈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고 혹시 잘못 키울까 하는 걱정에 육아서적 프로그램들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저의 내면의 긍정의 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밖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완벽하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어, 그런 굴곡들을 여유롭게 바라보자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의 글이 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엘리머린이 집에 예, 우리 최유진 최하연이 어머니신인데요. 저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은 거의 대부분 부족하고 힘들고 버겁고 여유없고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을 때의 AI 연속이었습니다. 거실에 걸어놓은 큰 반려의 큰 글씨에 긍정적인 태도로 써놓고 태도라고 써놓고 5월 6월을 보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매 순간 되새겼지만 다급하고 피곤한 상황, 새 아이들이 보채는 상황에서 그렇죠. 새 아이들이 저도 새 아들을 키워봤지만요 <laughs> 대단하죠. 새 아이들이 보채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저를 수없이 직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긍정의 말보다 언성을 높이고 격려의 말보다 다그치는 말을 하고 뒤돌아서면서 아차하면서 후회하기를 반복하는 제 모습에 실망하는 연속이었습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박사님 말대로 가장 좋은 부모의 말씀대로 가장 좋은 부모의 조건이라고 하셨고 이 긍정의 태도 없이는 음 다른 성 성품문도 닮을 수 없는 부모가 될것 같았습니다. 한달전 강의 들으면서 적었던 내용을 다시금 읽어보면서 마음을 바았습니다 읽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시간 속에서 내 실제적인 적용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씨름하시면서 이두달 동안의 긍정적인 태도로 정말 그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네요. 아유 승리하셨습니다, 어머니 축복합니다. 예시먼 어린이집 예준 오세반 믿음반 어머니이신데요. 이번 긍정적인 태도 에스 부모 가인이는 제 삶에 다시 온 기회가 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성경적 부모 가치관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예심원을 보낸 지 3년이 되어가는 해입니다. 나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성경적 가치관을 잘 붙들고 양육을 기쁨으로 했을까 고민해보고 기억을 되짚어 보고 없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감사를 잊었고 저는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자녀에게 제일 어려웠던 것이 긍정이었고 희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적인 말, 생각과 마음은 저부터 지키지 못함을 보면서 예준이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을까요? 요즘엔 자녀 예준이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배웁니다. 오늘 부모 교육을 들으면서 다시 다짐하고 제 삶에 선포합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희망을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부터 유혹 속에서라도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키고 상황이 주는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것을 내 결단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영숙 박사님, 그리고 우리 예심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준이 어머니 축복합니다. 제주 영랑어린이집의 우리 어머니신데요. 네, 송이완, 송서환 어머니. 경청 s q 의 이은 두 번째 긍정적인 태도 SQ 진단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낮은 점수에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의 SQ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텐데 B그룹 보통 단계의 엄마인 제가 진단받게 되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긍정 SQ 강의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긍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저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낙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고 꼭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축복합니다. 평안어린이집 6세 열매 온유반 박성은 어머니 네 긍정적인 태도 강의를 듣고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 네잠언사장 23절이었다고요. 늘 불안하고 예민하고 느린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 늘 쉽게 지치고 그게 또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돌이표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유연성이 낮은 부모인 내 옆에서 힘들게 크고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진단을 하고 나니까 막아 나는 낙천성이 부족해요, 유연성이 부족해요 막 이러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포항 제일 유치원에 우리 전결 어머니, 육세의 해성반 어머니신데요. 가정에서의 정세 감염은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때로는 저희 우호의 감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부모를 위한 강의를 들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참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뼈가 있는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긍정의 하위 요소 중에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가 아이와 저에게 동일한 요인이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긍정적 태도의 하위 영역들을 이제는 마음속에 사귀면서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하는 우리 멋진 부모님들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우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도 자녀우키우면서 성장하는 부모일 때 가장 훌륭한 부모이거든요. 오늘 우리 오늘 우 좋은 성품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좋은 성품을 가르치면서 우리 오 나를 성찰해보고, 어, 이렇게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가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네, 좋은남성품학교 부모님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요, 좋은남성품학교 해성유치원 우리 최시윤 어머니, 오세반 어머님이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희 전 진단에서 유연성이 낮고, 회복 탄련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느낀 것은, 아, 정말 일상에서 내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때로는 주어진 일에 완벽하려 하면서 주의 관계나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 때가 있구나. 그 사람이 내 아이일 때도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혹여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엄격하였고 과정을 칭찬하기보다는 결과를 칭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유연성이 낮은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게 한다는 말이 와닿았고 나의 아이만큼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성장과 가치 발견을 결과보다 과정의 기쁨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정말 아주 깊은 성찰을 하셨어요. 예, 저는 삶 속에서 오히려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고 큰 일에 의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 지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어떤 일이든 의연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마음을 작은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생각하면서 유연성과 낙관성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말씀을 적어 봅니다. 1.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뉜니라 2.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laughs> 힘듦이 있을 때왜그 사람한테 쏟고 허탈함을 느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래고, 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긍정의 말과 감정 행동을 선택하는 앞으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정성껏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의 스킬 소감문으로 채택되신 부모님, 네. 이거 뽑히신 거죠. 왜냐면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 각 원에서 하나씩을 뽑은 거거든요. 어, 15,000원 상당의 성품양육법 도서를 내 네, 선물로 보내주신대요. 7월 19일 날이책 갖고 성품양육법 세미나 주교제 에, 되거든요. 이책꼭 먼저 받으시고 읽으셨다가 그날 세미나 하죠. 고맙습니다. 우리 어, 이렇게 그 긍정적인 태도 부모 SQ 교육을 끝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감문 쓰신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요 제 마음이 따뜻해오고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좋은 성품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아 우리 자녀들 긍정적인 태도에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 스프리티컨셔넌스 SQ 때또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